안녕하십니까. 소셜 컴퓨팅 연구소의 한상기 대표입니다. 인공지능, 나아가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초지능의 출현과 이를 인류 문명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닉 버스트롬은 그의 책 슈퍼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초지능의 출현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는 인간에게 큰 위협이 될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 영향을 받은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그리고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역시 이런 주장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일이 아님을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유명 학술 회의에 논문을 냈던 인공지능 학자들을 대상으로 언제쯤이면 인간의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예상할 수 있을까 하는 서베이가 있었습니다. 300여 명의 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일을 넘어서는 노동의 완전한 자동화는 120년 정도 뒤에 가능한 일로 예상했지만, 특정한 분야는 그보다 빨리 우리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의 번역은 2024년, 고등학생 수준의 에세이 작성은 2026년, 트럭 주행은 2027년, 베스트셀러 책을 쓰는 것은 2049년, 그리고 외과 의사 수준은 2053년을 예상합니다.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공지능은 체스나 바둑 같은 게임 영역에서는 이미 도달했지만 일반 업무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전에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단지 지능을 대신하거나 강화하는 것 말고도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과연 우리보다 냉정하고 일정한 판단과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 되는 오류나 불공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구글은 구글 포토스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이미지의 내용을 인식해 자동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태깅하는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여자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은 남자는 트위터에 자신의 사진에 자동으로 고릴라라는 태깅을 한 구글 서비스에 대해 크게 화를 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은 바로 사과를 했지만 이는 구글의 기술이 인종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물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흔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이미지 인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에러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에러도 당사자에게는 또는 사회적으로는 큰 파급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를 방지하지 못한 회사에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진을 올리면 이를 자동으로 슬라이드쇼로 만들어주고 적절한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제공합니다. 2016년 9월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올린 사진에 페이스북은 매우 경쾌한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진이 의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직 기술은 그 정도를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스트 파이낸스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기존 금융정보뿐만 아니라 SNS의 포스팅, 친구 관계, 사는 곳, 홈페이지 유무 등 아주 다양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정확히 평가해 대출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지만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정보까지 내 신용에 반영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보석으로 풀어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컴파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이 시스템은 인종 간 평등을 보장하지 못하고 왜곡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별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문가가 가진 개인의 가치관이나 편견,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가진 왜곡 또는 차별 가능성이 여러 사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유니레버는 직원 채용 시 인터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터뷰를 위한 결정이지만 이런 알고리즘이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나 정당한 결정을 하는 것인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16년 5월 백악관 보고서를 통해 분석과 학습에 사용하는 빅데이터가 가진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증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라고 하고, 이런 기술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이 나타나고 있으며 데이터의 공정성을 검증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은 우리에게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판단이나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과거에 규칙 기반의 시스템은 코드를 보게 되면 판단의 준거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성능이 올라간 딥러닝 기반의 시스템은 어떤 요소나 특징이 판단에 작용한 것인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당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려면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DARPA에서도 본격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즉 XAI, Explainable AI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은 우선 설명 가능한 기계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인간 사용자가 이해하고 적절히 신뢰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XAI에 대한 연구 과제가 제시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앞으로 좀더 고차원 연구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적 문제 중 하나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용의 문제점으로 사망사고가 난 사례가 완전하지 않은 기술에 대한 지나친 긍정적 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쇼핑몰에서는 경비 로봇이 아이를 인식하지 못해서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동이 가능한 로봇이 실험실에 빠져나와 도로를 2시간 이상 마비시킨 사례가 러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법을 통해 로봇에게 전자의 인격을 부여해 로봇이 향후 행위나 권리의 주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소위 킬 스위치라는 기능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험을 감지하는 경우 시스템의 동작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미 자율주행 트럭인 오토에는 커다란 붉은 버튼이 장착되어 이를 누르면 모든 기능을 정지할 수 있게 했으며, 유럽의회가 제안한 법안에서도 모든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인간이 킬 스위치를 통해서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인간을 돕거나 때로는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이런 시스템의 안정성, 공정함, 설명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인공지능이 가진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담론을 갖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